안녕하세요. 청라 아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힘이 돼요. 오늘은 두부김치 만들어 볼게요. 재료 나갑니다. 양파 한 개를 채 썰어 주세요. 대파는 반 갈라서 총총 썰어 줍니다. 쪽파도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목살은 꾹꾹 눌러 핏물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핏물을 빼줍니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묵은지 4분의 1 쪽을 잘게 썰어주세요. 팬에 들기름 2큰술 넣어줍니다. 마늘 1작은술, 대파 2큰술, 향을 내주세요. 목살 넣고 익혀줄게요. 생강즙 1큰술, 맛술 2큰술, 간장 1큰술, 목살을 볶아주세요. 김치도 넣고 볶아줄게요. 맛술 1큰술, 이거는 김치의 잡내를 잡고요. 매실액 1큰술, 신맛을 잡아줍니다. 이 가루는 뭘까요? 1큰술 넣어줍니다. 바로 표고버섯 가루예요.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고춧가루 1큰술 넣어서 볶아주세요. 올리고당 1큰술, 불 끄고 참기름 1작은술, 저는 매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지금 양파를 넣었는데 매운맛 싫으시면 미리 익혀서 드세요. 대파도 넣고 섞어줍니다. 두부 잘라볼게요. 간격이 일정하면 좋겠죠? 접시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줍니다. 접시까지 데워질 수 있도록요. 방울토마토도 반 잘라서 이렇게 장식해줘요. 볶은 김치 얹어주고요. 쪽파도 얹어주고 홍고추도 있어서 조금 넣었어요. 통깨도 뿌려주고. 또 뭔가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걸리. 맛있게 해드시고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